따라서 하십시다.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 되자.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 되자. 누구의 마음을요? 신랑의 마음.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가 되자. 아,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나하면. 아멘. 신부는요, 저희. 오늘 성도,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자. 아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아가서 4장 7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성도 내가 되자. 아멘.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이 자신의 마음을 신부가 뺏어갔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외면 하시더래요. 나 아무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현실의 권사님 얘기입니다만,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입신해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대요. 근데 어떤 분은 천국 갔더니 그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바나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고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주님께서 걱정하는 자가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는 자. 어째 저러도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저거 불충하고 지멋대로 살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주님이 걱정하신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마음이 떠난 자, 너는 별짓을 다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빼앗는 자.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의 눈길이 머물시고 마음이 머무신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돈벌이 한다든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심지어 요즘은 뭐 조금 입에 맞는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 몇 시간씩 달려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함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전심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넘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포도주를 마신 기쁨보다 더 기쁘고 기름을 부은 향기로운 향품보다도 더 낫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쏟아붓는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헌신이라든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없다면은 이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나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도 오히려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내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고통과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랑을 빼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랑 타령한다고 사랑받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연애를 걸 때에는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화장이라도 이쁘게 하고 나가서 남자도 여자도 그저 서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펑퍼지 많이 퍼져가지고 남편 앞에서 화장품 한번 제대로 발라보는 것도 없이 그저 옷도 깨끗하니 이제는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째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생활한다면은 요즘 남자들 바깥에 나가면은 이쁘고 젊은 여자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 믿어서 첫사랑을 가졌던 그 첫사랑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꽉 붙잡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어떤 환난의 역경이 와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이 신부의 사랑이 어떠해야 될까 그런 말씀이 신부의 사랑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탄식을 하셨으니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펄펄 뛰다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사랑이 깊어져야 할 터인데도 그냥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믿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펄펄 뛰고 은사 받아가지고 좋아 날뛰고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은사 받았을 때 그렇게 날뛰었는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순결한 사랑은 모든 조건을 초월하면서 사랑을 계속한다. 사랑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사랑했으니까 오늘 이제 뭐 사랑했으니까 됐지 뭐 아니고 그 신부의 순결한 사랑은 신분이나 국경이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는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할 때에 보석이 뭐예요? 보석이라는 것은 돌멩이 보고 보석이라고 안 해요. 구리를 보고서 보석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쇠를 보고서 보석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흔한 거, 변하는 거, 바뀌는 거. 그러나 보석은 흔하지 않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 아주 거기에 아주 지극히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결한 모든 것을 초월한 그와 같은 사랑의 향기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그리고 이 사랑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흠이 없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그와 같은 신부의 사랑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도 덮어주고 저래도 덮어주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주님이 그 신부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하고 물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회개의 역사를 촉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흠이 없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덮어주는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과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입술 혀,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 신부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술이나 혀는 언어가 아름다워야 되겠다. 예수 믿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언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의복은
음옥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보다 낫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음옥은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새맞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결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 순결한 사랑은 내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은혜의 아름다움과 행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므로 신부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쳐다본 신랑이 야, 내 마누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에 신부의 변함없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면서 은혜와 행실이 아름다운 그것이 오히려 신랑의 사랑을 더 받게 만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잠긴 동산 같고 봉한 우물 같고 흐르는 냇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허, 신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노래하는데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흐르는 시내라. 여기서 신부는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동산이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거기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 열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너 내 말을 어기면 너는 죽는 거야. 그 선악과라는 나무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명령, 규례, 법률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그 온 동산을 적시는 네 강의 그늘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부는 동산이다 그러니까 신부가 뭔 놈이 뒷동산이야 앞동산이야 뭔 산이야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성산에 하나님의 상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내 중심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휴식을 취하신다. 그래서 이 신부되는 그 신부의 품 안에서 남편이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나의 신부는 동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원어에서는 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잠그다는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
닦아주는 그것을 잠근 덮은 우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막으시고 우물은 원어라는 말은 가리라는 말로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모든 오염에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대해주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잠금 동산, 주님만이 그것을 즐기고 마실 수 있는 봉황 우물, 주님만이 그것을 소유하시는 그와 같은 우물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 물론 아가스에서 신랑은 솔로몬 임금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부는 술람의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성도들인데 넓게 잡지 말고 내가 주님의 신부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를 쳐다보실 때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지 걱정하면 어떠하세요? 주고 왜 그래? 내가 그렇게 은혜 베풀어 줬는데 지금 왜 저렇게 엉뚱하게 자꾸 저러고 있지? 얼마나 주님이 마음 쓰라리 하실까? 어? 결혼을 해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 신부가 지멋대로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외박을 하고 온다. 그 신랑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렇게 신랑이 걱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랑이 이제는 안 되겠다. 버린 자들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남풍이 북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